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굉장히 오래간만에 방송을 켜게 됐습니다. 여러분 날씨 더우시죠 요즘에? 예, 날씨가 굉장히 무덥습니다 지금. 오늘이 7월 31일, 7월의 마지막 날이 벌써 됐습니다. 예, 수요일이고요. 근데 최근에 너무 가슴 아픈 일들이 전 세계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개인적으로 너무 가슴이 아프고요. 아마 많은 여러분들께서도 그런 걱정과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실 것 같아요, 지금 저처럼. 날씨는 점점 무더워지고 물가는 계속 오르고 있고 여러 가지 뭐 어떤 국내외적으로 너무 안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기고 있어서 굉장히 마음이 무거운 뭐 최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나이가 이제 50이 넘어가면서 기성세대의 한 사람으로서 점점 이런 안 좋은 일이 있거나 어떤 사회에 좀 무거운 일들이 많이 발생하고 아픈 일들이 많이 발생하면 우리 후대 세대들 그다음에 지금 젊은 세대들에게 굉장히 미안한 마음이 들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갈등과 어떤 그 문제점들을 전 사회적인 문제점, 국가적인 문제점, 국내외적인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좀 완전히 해결하지 못하더라도 어떤 계층 간, 사회 간, 지역 간 어떤 불균형 이나 어떤 그 차별, 어떤 그 비난 이런 거를 좀 잠재울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고민을 많이 최근에 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지금 뭐 어제 같은 경우도 정말 가슴 아픈 일이 있었죠. 뭐그 일본 칼을 사용해 갖고 그 같은 동네 주민을 무자비하게 어떤 살해한 이런 사건도 발생했습니다. 제가 지금 막 입에 올리기도 굉장히 좀 무섭고 정말 치가 떨리는 범죄가 일어났고요. 제가 이런 일련의 사건들을 보면서 느끼는 게, 아, 정말 이 사회가 이제 이 국내적으로 굉장히 어떤 갈등이 너무나 고착화되고 심해지고 있구나. 정말 무서운 시대구나. 이런 걸좀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 정말 이런 어떤 안 좋은 일들. 정말 사회적으로 정말 그 파렴치하고 무자비한 어떤 범죄나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정말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예수님에게 기도 많이 하고 찬송 부르고 그러면서 이제 나름대로 제가 이제 이런 어떤 문제점들이나 어떤 사회 문제점이나 국내적인 어떤 문제점이 생겼을 때, 저는 하나님께 기도를 많이 하고, 하나님에게 답을 구하는 그런 시간을 많이 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제가 요즘에 굉장히 좀 잠도 못 자면서, 좀 여러 가지 고민에 많이 빠져 있는데, 그 와중에 또그 파리 올림픽 제가 오늘 어떻게 보면 이게 메인 주제인데 지금 며칠 전에 그 파리 올림픽 개막식 그 현장을 보면서 저는 정말 디스커스팅했습니다. 아주 역겨웠고요.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너무너무나 어마어마한 충격을 받아서 지금 제가 이 방송을 하면서도 지금 제가 굉장히 좀 멘탈이 흔들리고 있고, 막 목소리가 떨리고 있고요. 아, 정말, 정말 디스커스팅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죠? 이게 무슨 의도로 저는 이런 퍼포먼스를 했는지, 이것을 예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어떤 뇌구조가 굉장히 의심스럽고, 정말 어떤 무슨 불순한 의도가 있지 않는 이상은 정말 어떤 특정 종교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뭐 다양성과 포용성이라는 그럴싸한 말로 포장해서 이걸 예술적인 차원으로 이렇게 세탁해버리는 아주 파렴치한 짓들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그 말씀을 주제로 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아, 지금 그 화면에 보이시는 강미연 TV 방구석 외신이라는 유튜브 채널이 있습니다. 거기 가시면, 거기 들어가 보시면은 그 국내외 어떤 그 사회 이슈, 특히 미국 관련된 뉴스나 사건을 정확하게 지금 그러니까 메인스트림 미디어, MSM에서 말하지 않는 진실을 그 방송하시는 이제 교수님이 계신데, 강민 교수님이라고 있어요. 그분이 이제 운영하시는 채널인데, 저는 처음에 이 채널을 접했을 때, 제가 제 눈과 어떤 제 정신 상태를 의심했습니다. 사회가 정말 이런가? 우리가 그 메인스트림 미디어라고 알고 있는, 뭐, KBS 같은 경우, KBS, MBC, SBS, 뭐, 이런 방송들이 있지 않습니까? YTN. 근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완전히 대한민국의 언론들 대부분이, 뭐, 안 그런 언론도 물론 있습니다. 뭐, 양심적인 언론도 물론 있어요. 어느 사회 구성원들이나 어느 직업군이나 보면, 제가 이 말하는 게 굉장히 조심스러운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지금 의대 증원 문제 때문에 이제 국민들이 여론이 이제 갈렸어요. 그래서 뭘잘 모르시는 분들은 정부가 의대 정원을 확대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막 박수를 치고 응원을 하고 있는데, 필요하면은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정말로 국민들에게 필요하면은 의대 증원을 해야죠. 하지만 지금 현실적으로 점점 더 시간이 갈수록 그 역효과와 어떤 설익은 정책이라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어떤 정책이란 어떤 그 국가적으로 시행하는 사업 같은 경우는 이렇게 설익게 자기의 어떤 그 뇌피셜을 가지고 정책을 추진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국민들의 세금으로 다 하는 거기 때문에 특히 의료 정책 같은 경우는 정말로 신중하게 접근하셔야 됩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저는 마지막 남은 그 옛날에 그 전설의 고향인가요? 그런 거 보면 그 구미호가 막 쫓아오지 않습니까? 그때 어느 할머니께서 그 주머니 세 개를 줍니다. 빨간 주머니, 파란 주머니, 하얀 주머니 뭐 이렇게 주면서 위급할 때 사용을 하라. 뭐 이런 어떤 그 에피소드가 있었어요. 전설의 고향. 근데 지금 저는 이 일련의 지금 그 국내외 상황이 굉장히 그런 위급한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엄중한 시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하루가 다르게 정말 이 변화가 느껴지는 시기 아닙니까? 뭐 AI와 그 인터넷 로봇 시대에 이 인간들의 직업이 뭐 하루아침에 막뭐 수시간씩 없어지는 이런 시대 아닙니까? 거기다가 이제 점점 더 고도화되면, 뭐, 의사란 직업도 제가 봤을 때는 많이 대체될 것 같아요. 지금 그리고 인구가 지금 줄고 있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벌써부터 뭐, 한 10년, 20년 후에나 일어날 일들이 지금 우리가 그 코로나를 겪으면서 이미 시작이 됐어요. 인구 감소가. 그래서 그런 문제도 저희들이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해서 어떤 정부 정책이나 어떤 이런 것들을 이제 집행하고 실행해야 되는데 지금 너무 설익은 정책으로 뭐 지금 뭐 복지부에서는 뭐 전세기를 띄운다 뭐 무슨 국민 건강보험 전혀 이상 없다 재정 충분하다. 벌써 지금 1조 한 2천억인가요? 지금 꼬라박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뭐 전공의들 뭐 돌아올 확률은 거의 제로고요. 그러니까 원점에서 재검토하지 않으면 아마 돌아오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이 의대생들이나 전공의들은 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